지난해 8월 우리나라는 폴란드와 대규모 방산 수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중에는 우리 기술로 만든 FA-20 경공격기가 있는데요. 국내 항공기 최초 유럽 진출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FA-50은 어떤 매력이 있기에 유럽 시장으로부터 러브콜을 받았는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FA-50을 탄생시킨 주역은 전신인 T-50입니다. 국내 최초 초음속 비행기인 T-50은 공군의 고등훈련용으로 개발되었는데요. 1992년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에 착수했고 1997년 한국항공우주산업과 록히드마틴이 공동으로 개발했습니다. 2005년부터 우리 공군에 납품되면서 현재까지 고등훈련기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반면 FA-50은 고등훈련기인 T-50을 전투에 맞게 개량한 경공격기입니다. 정밀유도 폭탄 투하 능력, 항공기 자체 보호 능력, 야간 임무 수행 능력을 갖췄습니다. 또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주고받는 데이터 링크 체계를 도입하여 다른 전투기들과 유기적인 작전을 펼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렇다면 폴란드 국방부가 FA-50 경공격기를 구입한 배경은 어디에 있을까요? 첫 번째, 자국의 공군력 강화입니다. FA-50은 폴란드 주력 전투기인 F-16과 유사한 기종으로 단기간에 공군력을 증강시킬 수 있습니다. F-16 조종사들이 단 9시간의 교육만으로 FA-50을 조종할 수 있게 된 것인데요. 기종 전환이 쉽고 전환 교육이 용이하며 무엇보다 공동작전 수행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가성비입니다. 폴란드 주력 전투기 F-16보다 가격과 운용 유지비 측면에서 뛰어난 경쟁력을 갖췄으며 구조 설계가 단순하고 공중 기동성이 뛰어나서 가격 대비 우수한 성능을 자랑합니다. 세 번째, 맞춤형 수출 전략입니다. 폴란드 요구에 맞춰 업그레이드는 물론 성능 개량을 통한 현지화가 가능한데요. 이번 폴란드에 수출하는 FA-50은 총 48대로 12대는 기존 FA-50을, 그중 36대는 폴란드 요구대로 성능 개량한 FA-50 PL이 납품될 예정입니다. 공중급유 기능을 통한 항속거리 증대, 능동위상 배열 레이더, 공대지 공대공 무장 업그레이드 등을 통해 최고의 성능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T-50 계열 항공기가 인도네시아의 수출을 시작으로 필리핀, 태국, 아르헨티나, 폴란드 등 전 세계의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시아를 넘어 유럽의 하늘까지 뻗어나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전투기, 경남에서 만든 명품 무기 FA-50. 앞으로도 멋진 활약을 기대합니다.